암스틸 만나봅니다. 지금 주장, 리더의 좀 완장을 지금 차고 계시는 모습인데요. 트리프스타님은 정말 주방을 지배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예 작품 내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결과 출연자들이 뽑은 우승후보 1위에 등극을 하셨습니다. 소감 어떠세요?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. 같이 이렇게 경연하시는 셰프님들이 뽑아주신 거라서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때. 아니 그때 사실 그 흑백 팀전 당시에 고기의 방 팀이었죠. 그래서 그때 백수저 셰프님 팀이 사실 워낙 쟁쟁했습니다. 그때 계셨던 셰프님이 정지선 셰프님이셨죠. 예, 워낙에 다들 개인전이 워낙 강하신 분들인데 팀전에서는 아쉽게도 패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나서 역시나 네 이 조별 과제는 쉽지 않다, 어렵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나중에 편의점 미션에서 패자부활전으로 올라가셨는데 당시 어떠셨나요? 네. 정지선 셰프님. 팀전이 사실 아시다시피 그냥 다들 오너 셰프님들이세요. 다들 의견이 다 있고 다들 주방에서의 주장이 강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단지 이제 그때 화합이 조금 안 맞았던 거는 각자의 색을 조금 너무 많이 드러냈다라는 거.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저희 완성도는 되게 끝내줬어요. 완성도는 최고였기 때문에 저희 나중에 저희들끼리 얘기했거든요. 아 우리 조금 실수했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너무 잘했다라고 저희들끼리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경험을 하고 이제 되돌아보고 다시 또 그렇게 안 하면 되죠 뭐. 네. 전 그렇게 생각해요. 맞아요. 네. 다시 또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되니까.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. 맞아요. 네. 네. 서로 이제 받쳐주고 다 하면 되니까. 네.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후회는 이제 밀어두고 지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또 함께 만나서 복귀하는 작업을 하셨군요. 네. 아, 좋습니다. 자,